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가 된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의 기준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2호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기다렸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어느 세대가 거주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B, C, D 이렇게 4개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 3개, 그러니까 2호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인 거죠. 이 임대사업자가 3개의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먼저 비주택이 최초로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가 된 임대주택 B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팔아버린 거죠. 양도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건 C, D 이렇게 두 개의 임대주택만 남아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이 임대주택 B를 양도하고 나서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에 최초로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과연 이 5년 이내 양도의 기준 시점 어느 날짜 기준으로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5년 이내 양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최초로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가 된 이 비주택의 자동말소나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비주택은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됐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양도했으니까 이미 팔았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임대주택 C와 D 이 둘 중에서 먼저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는 건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답인지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양도의 기준 시점이 달라지는 건 법령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법령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경우예요.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항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글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그때는 최초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돼 라고 되어 있어서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경우인 거고 두 번째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그 상태 그러니까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해석한 겁니다. 비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됐지만 어쨌든 이걸 양도했으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그때 당시 그 최종 상태 남아있는 C와 D 임대주택 C와 D 이 둘 중에서 먼저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돼 라고 해석한 건데 근데 이게 최근에 기재부가 명확한 답을 주기 전까지 현장에서는 의견이 반반 나뉘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경우에 무게를 더 뒀습니다만 그러니까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상담할 때는 정답이 없는 거고 또 어떻게 기재부가 해석할지 모르니까 아주 안전하게 어쨌든 임대주택이 최초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파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는 의견이 나뉘면서 논란이 있었고요. 논란이 있었던 만큼 많은 분들도 대체 어떻게 팔아야 하는 건지 기재부의 명확한 해석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재부가 답을 준 거죠. 처음 답을 준 건 올해 10월달, 10월 18일날 답을 줬었는데 질의회신에 올라온 답변이죠. 그 답변 보니까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은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세법상 용어예요. 이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을 적용하겠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인데 여기에서 괄호 안을 보시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 최초로 등록 말소가 된 자동 말소든 자진 말소든 등록 말소가 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최초로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가 되는 그 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아라 라는 거죠. 사실 이 답변은 해당 사례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례 답변을 주다가 부수적으로 추가 답변이 나온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10월 달에 이 답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다른 사례의 경우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례여서 제가 답변을 세세하게 보지 않았었거든요. 놓쳤었는데 최근 12월 6일 날 이제 정말 해당 사례에 대해서 기재부가 답을 줬습니다. 역시 질의회신에 답을 준 건데요. 답을 보니까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에서 1호가 자동말소가 된 후 또는 자진말소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자동말소가 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자동말소가 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례는 똑같습니다. 2호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중에서 최초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양도하고 나서 팔고 나서 다시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동말소가 된 임대주택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최초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된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먼저 말소된 지금 그림에서는 비주택이죠. 그 비주택의 자동말소나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 법령 해석을 첫 번째 경우처럼 법령에 나온 글자 그대로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기재부의 답변은 참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렇게 많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근 2년 만에 해석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령은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 10월 7일 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 2년 만에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답을 준 거니까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거주주택을 팔 수 있는 기한이 여유가 많이 없죠. 만약에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해석했다면 거주주택을 팔 수 있는 그 기한이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첫 번째 경우로 이렇게 어쨌든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최초로 된 날로부터
5년 이내니까 이 거주주택을 팔 수 있는 기한이 여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아 내가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그 기한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기한 넘어서 비과세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되면 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의 기준도 약간의 뭐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경과 규정상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또 그때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그때 가서 또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임대사업자분들은 앞으로 법과 법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호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되고 나서 그 임대주택을 팔았다면 그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임대사업자 관련 법과 법령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죠.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체크해야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